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위치한 소나무 숲속의 천원 힐링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총면적은 2,103평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 지가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아주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이제 진부 KTX 역하고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진부 농협, 초등학교, 고등학교, 읍사무소까지도 10분에서 13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공시 지가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화살표 깜빡거리는 이 부분인데요. 본선에서부터 진부 KTX까지는 승용차로 15분 거리,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면사무소, 읍사무소까지는 13분에서 15분 사이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사를 지목은 그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유주께서 관리를 못 하셔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나무라든가 풀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실 때에는 이제 조만간에 이걸 전부 정리를 하셔서 나무 잘라내고, 그래서 전으로 지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측에 좀 길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로 부분인데요. 좌측에 있는 토지 소유주하고 4명의 소유주께서 공유로 이 도로를 좀 공유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토지를 운영하는 데에는 도로 사용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자, 우측에는 길게 되어 있는 공유 지분이 되어 있는 도로 지분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큰 면적이 바로 본 부동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맹지로 도로를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분이 한 400평, 350평 되는 남짓한 그 부분을 한번 매수하셔서 활용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토지는 기획관리지구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가능하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은퇴하시고 또 조용하게 노후를 즐기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과수원이라든가 전원주택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진부 농협마트 초등학교까지는 승용차로 1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입니다. 온통 주변이 소나무와 잣나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고요. 건강에 좋죠. 그리고 조용하고 아늑한 그러한 전원 힐링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도 마을 집이 있고요. 또 아래에도 또 전원주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을하고도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고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촬영을 이쪽에서 촬영을 해서 그런데요. 저 방향을 틀어서 보면 정확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공시지가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소유주께서 바쁘셔서 관리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실 때에는, 매도를 하실 때에는, 이것을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 잔금을 치기 전에 이것은 이제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요. 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지 취득 차익 증명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본 부동산의 조건입니다. 진부 KTX요, 그리고 농협, 그리고 마트까지도 10분에서 15분 사이 프라마나서 걸리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위치한 그야말로 소나무 숲속의 천원 힐링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거의 저렴한 공시지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나온 아주 저렴한 매물로 잘 나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거의 공시지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본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나와 있고요.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속일 걸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유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